수원이 이제 박건아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작년부터 좋은 팀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제 박건아 감독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신데 물론 이제 어웨이 경기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들 역시도 또 오늘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슈퍼매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더 승점을 쌓을 수 있다면 또 서울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뭐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슈퍼매치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경기 저희들이 최대한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공교롭게도 서울하고 수원이 좀 상위 테이블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팬들이 좀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분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슈퍼매치든 어느 더비든 좀 팬들이 응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좀 선수들이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수원하고 서울은 항상 스토리가 많고 또 경기장 안에서 항상 치열하게 승부를 펼쳐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이고 또 뭐 제가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지만 또 나이를 먹고 이제 또 그 원정 경기에 가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저한테도 뜻깊은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요.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